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문부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희귀한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나소어 원소스인 다이나소어 커피 카펫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레어 다이아몬드, 희귀한 다이아몬드죠. 현재 33캐러스였어요. 투명도는 한 반투명 정도 되는 건데,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보석 감별서가 드디어 발행이 되었고요. 이달 9월과 10월은 발견 기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원래 발견 기념 특별 할인 행사를 두 달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부터는 최소한 현 시점의 가격으로, 그리고 4개월 뒤부터는 이제 매달 1억 원 내지는 2억 원 식으로 증가하면서 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포항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이제 브랜드 포항산이죠. 그러니까 공룡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번째 베릴륨이 한마디로 베리게 되죠. 베릴륨이 파괴가 되면 그거는 인조 다이아몬드고 천연 다이아몬드는 베릴륨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소 안을 볼수 있는 나노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 그 파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연 다이아몬드가 가면 갈수록 귀해질 것이다. 그래서 포항의 브랜드 공룡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아몬드는 아주 특별하게 아주 큰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쁘죠? 이 컬러 색깔이 너무나 독특하죠? 그래서 어떤 색깔일까 참 힘들게 색상 팔레트상에서 찾아오기 힘든 색깔이기 때문에 커피와 카페트를 섞어서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커피 카펫 다이아몬드라고 지금 현재 커팅된 건세 개가 커팅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커팅이 됐어요. 가운데 두 개가 있죠. 총 핑크 다이아몬드와 블루 다이아몬드 그리고 풀칼라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죠. 79캐럿짜리 아주 질이 좋은. 그 밑에는 이제 공룡의 모습이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공룡 모습을 하고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 역시 있죠. 옐로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아주 질이 좋은 펜시 다이아몬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 크리스탈과 블루와 퍼플 핑크도 보이고요. 네, 퍼플 다이아몬드 얼굴, 다이나사우 얼굴이 보이죠? 네, 브라운 블랙이고 드디어 옐로 다이아몬드의 눈매도 보이죠. 자, 그저 위에는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옐로 다이아몬드 5000 캐럿이 넘는 게 보일 겁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아주 희귀한 커피 카펫 다이아몬드입니다. 33 캐럿. 이것은 이제 트랜스페어런시가 반투명이라 그 점은 85G예요. 여기 보면 85G고 그 다음에 인그레디언트 C와 SIC는 90G입니다. 이 G는 그레이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커피 카페 색상은 만점을 먹었습니다. 100 그레이드죠. 네, 하드니스는 96G를 받았어요. 네, 경도는. 자, 그 다음에 전체 총평점은 94G로서 상당히 수준 있는 총점 평균 그레이드는 아주 질이 높아요. 그래, 94점은 대단한 겁니다. 아주 멋있는 칼라죠. 네, 지금 이것은 이달과 다음 달에는 10억 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뒤부터는 20억 원. 현 시점에 이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맞춰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 뒤부터는 한 달에 매달 1억 원씩 증가해서 판매될 것입니다. 네, 이건 실제로 수백억 원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라고 확신하는데, 저희 여건상
처음부터 비싸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낮춰서 다이아몬드가 옷같이 팔렸으면 안 되죠. 네, 아주 질이 좋은 거기 때문에 고급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한테 그 점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한국왕의 보수 감정원에서 지금 승인하였던 것이죠. 네, 보석 감별기에 나오는 모습과 또 일치하게 또 보석 감별이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맞고요. 네,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입니다. 야, 너무 멋있네요. 판타스틱이죠. 진짜 뷰티풀. 와, 이런 컬러가 나온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반투명이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꼭 우리가 트랜스페어런시가 꼭100% 투명하다고 질이 좋은 게 아니다는 게, 왜냐면 이제 너무나 그러면은 또 이제 색깔 감각이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색깔이 적절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세련된 다이아몬드로 느낌이 나죠? 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수소 대표 박연철이었습니다.